소름돋는 흥행 초능력 발휘 중인 어벤져스 3에서 우리가 미처 몰라본 숨은 능력자들이 있으니 누구? 마법장 작가 미남 아저씨, 닥터 스트레인지와 찰떡 콤비인 그는 왕? 임팩트 있는 이름은 사실 본명 베네딕 왕에서 나온 것으로 작품 속 캐릭터와 혼연일체. 흡사 마동석 닮은 외모의 소유자로 우락부락한 이미지와는 달리 의외로 깨알같은 몸개그를 담당하는가 하면 No one steps foot in this sanctum. No one. 닥터 스트레인지 옆을 지키는 든든한 조수인 그는 We swore an oath to protect the time stone with our lives. 어벤져스 3에서 깜짝 놀랄 비장의 마법 능력까지 선보인다니 이런 매력 덩어리 원과 더불어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눈여겨보지 않았던 어벤져스의 숨은 매력 캐릭터들 지금부터 시시콜콜 파헤쳐보자. 먼저 가오겔의 외계 종족 드렉스다. Ronan murdered my wife, Moven. And my daughter Kimeria. 가족을 잃고 오로지 복수심 하나로 가오겔 멤버가 된 그는 I shall meet my foe and destroy. 달랑 칼 두 자루 들고도 지나친 자신감을 무기로 무모하게 덤비는 거대한 덩치와 근육질의 소유자. Yes, I have single-handedly vanquished the beast. 기껏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해맑게 숟가락 얹고. Drax, why aren't you wearing one of Rocket's arrow rings? Hurts. I have sensitive nipples. 덩치에 안 맞게 예민한 피부로 영화 내내 상반신 근육 부심한 드렉스의 진짜 민낯은. 바로 데이브 바티스타. WWE 슈퍼스타인 그는 프로레슬링 선수에서 강철 같은 체력을 바탕으로 연기에 도전했지만 사실 드렉스 역에 먼저 캐스팅된 배우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아쿠아맨 제이슨 모모아. 압도적인 체격이 드렉스에 딱이었건만 출연료도 압도적이라 불발됐다는데 이렇게 꾀찬 드렉스 역을 위해 온몸에 상처가 나는 상황에서도 That was awesome. 허세 장렬의 소유자인 그는 상황 파악 제로의 초긍정 마인드와 눈치 없이 아무 때나 터지는 호탕한 웃음에 분위기 파악 못하는 백치미가 매력인 순수남 인바. Just saved Quill. Already established that destroying the ship that I'm on is not saving me. When did we establish? Like 3 seconds ago. I wasn't listening. I was thinking of something else. 어벤져스 3에서는 특별한 기술 선보이며 이미지 대반전, 매우 중요한 활약을 펼치는 그를 기대하면서 다음은 아이언맨의 절친 제임스 로즈다. You want to do this whole lone gunslinger act and it's unnecessary. You don't have to do this alone. 자나깨나 토니를 걱정하며 뒤를 봐주는 그림자 같은 역할로. You know, the question I get asked most often is Tony, how do you go to the bathroom in a suit? 천방지축 망나니 같은 친구 곁을 지키는 일편단심 망부석 스타일인 그는 You're only gonna say this once. Get out. 정신 못 차린 친구의 수트를 강탈해 초강수를 두는 군인다운 배기의 소유자. 공군 장교답게 입자마자 수트 비행에 성공하며 아이언맨과 힘을 합쳐 싸우는 워머신으로 거듭났으나 사실 로디, I'm working on something big.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임스 로즈 역할은 원래 다른 배우였다는 것. 1편에서는 테렌스 하워드가 출연했지만 흑인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다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며 출연료 때문에 돈 치들로 전격 교체. 통통하고 유머러스한 캐릭터에서 길쭉하고 홀쭉해진 후 날렵한 격투 실력과 놀라운 사격 솜씨 장착하며 절도 있는 군인의 위험을 내뿜은 그는 영화 11화에 출연하자마자 히어로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으로 그만 하반신 마비에 불운을 당하는데 항상 토니를 돌보던 역할에서 토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눈물겨운 재활 훈련을 시작했으니 과연 어벤져스 3에서 워머신으로 귀환했을지 기대해보면서
마지막 캐릭터는 재간둥이 스파이더맨의 유일무이한 단짝 친구 귀요미 네이드를 만나보자. 어느 날 우연히 별 볼 일 없었던 절친의 정체를 알게 된 그는 You're the Spider-Man. Well, I mean, Mr. Stark knows because he made my suit, but that's it. Was Tony Stark made you that? Are you an Avenger? Yeah. 비밀 서약을 했건만 주체할 수 없는 이놈의 호기심. Can you spit venom? How far can you shoot your webs? Do you know him too? Yeah, we met. 수시로 깨방정 떠는 입방정 캐릭터로 깃털보다 가벼운 혀의 소유자. You don't know Spider-Man. 스포일러급 폭탄 발언까지 내뱉는 대책 없는 고등학생 역할이지만 올해 나이 23살로 톰 홀랜드와 동갑인 배우 제이콥 베덜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유난히 해맑은 동안 미소와 통통한 뱃살이 귀염귀염한 그는 For the most part, the process for my audition was basically like I did a self-tape at first and then I did a screen test with Tom. 스파이더맨의 친구가 된 후 촬영 내내 톰 홀랜드와 현실 절친처럼 붙어다닌 그의 영화 속 반전 매력은 There's a ton of other subsystems in here. 대단한 해킹 실력의 소유자로 스파이더 수트 기능을 해부하고 휴대폰까지 해킹하며 든든한 조수 역할까지 해낸 IT 천재로 잠시나마 의자에 앉는 요원의 꿈을 이룬 네이드의 가장 매력 돋는 모습이라면 It's been an honor, Spider-Man. What are you doing here? 상황을 모면하는 독창적인 대사인 바 I'm looking at porn 어벤져스 3에서도 시선을 딴 데로 돌리는 명대사를 날린 네드 그의 매력에 새롭게 푹 빠져보면 어떨까